이제 우리 준비한 거 이제 다 마쳤죠? 예, 저희 준비한 거 다 마쳤고요. 화 소장님께서 그 다음 컨퍼런스 파티 소개를 좀 해주실 거예요. 저희가 그 첫 번째 이 파티를 그 준비하면서 일상적 건축을 주제로 삼아서 어디서 그 컨퍼런스 파티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아, 이 컨셉에 맞게 마을에 가서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우연찮게 성인산 마을로 왔고요. 너무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. 이 마을에서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우연찮게 또 제 친구가 여기 제 결혼식 사회까지 본 친구가 여기서 또 지역 주민이고 도와줘서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그 새 섹션이 집과 그 마을과 문화인데 이런 집을 통해서 마을을 만들고 그것도 문화를 거기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 장현철 소장님 저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건축가는 할 일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저 본인 왜 이러지 우리가 하는 게 없다고 하려면 건축가는 왜 뭐라 할지 뭐라 했는데 사실 그 말의 뜻에는 사실은 건축가들은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실은 거기서 삶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일상이 일상이 특별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문화가 청말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건축가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니 그래서 이 사실 한번 저희가 컨퍼런스 하고 그냥 되기보다는 저희가 이 아까 마을 답사 했어요. 답사 했는데 각각의 그 포인트마다 너무 그 아까 보셨지만은 커뮤니티의 그 모든 애정들이 담은 공간들이 마을 곳곳이 있습니다. 그게 너무너무 이뻐요. 그러니까 작은 어린이집이라 해도 비싸지 않지만은 그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그걸 잘 갖고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이 마을이 특별함이 있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거리 환경은 되게 좋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실내 공간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건축적으로나 그 외부 공간, 마을 공간에는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봤어요. 그래서 건축가들이, 우리 젊은 건축가들이 이런 마을에 이런 훌륭한 커뮤니티를 만든 주민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두 번째, 다음 저희 컨퍼런스 파티 주제는 아파트. 공공주거. 아파트. 이런 그, 사실은 그 서울 이 도시에서 아주 밀집한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살기 때문에, 어떻게 그 공공주거, 또는 서민주거,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건설사나 이런 그, 시민의 삶을 도외시하고, 오히려 그 주민, 그, 우리의 삶을 경제적인 그런 그 원칙으로 환원시켜서, 이런 걸 맞서서, 그 설문건축가들이 어떻게 그 시민들의 삶을, 밀도가 높은 시민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, 주제를 가지고, 5월 31일 날, 장소는 아직 안 정했는데, LH 공사에서 할 거예요. 네, 그래서 다음에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